같은 진짜로. 우와. 왜? 왜 중국이고? 약간 진짜 무슨. 나 한 사람. 이쪽에 쭉 가면 돼요. 여기가 롯데백화점 뒤편인데 먹을 건 여기가 제일 많아요. 나 아직 고등학생 학교 마실 시간이네. 손 넘어서 왔다. 네 고삐라 너무나 할 수 있나? 나 그때 뭐라 했다가 진짜 맞을 뻔했었는데. 아니자로? 야 너희 몇 살인데 이거나? 야 담배 여기서 왜 피는데 우리 집 앞에서 이랬다가 안 필게요 이러길래 야 그게 말이가 이러면서 계속 그랬지. 담배 피다 담배 피다 담배 피다 빨리 빨리. 마스이 담배 피 오더라. 어? 꺼라. 나 한마디 했다. 나 한마디 했다. 나 한마디 했다. 너무 무서웠다. 오빠 옛날에 손도 봤어. 오늘 말 손도 봤었나? 네. 좀 자연스러워 마음에 드는 거. 어떻게요? 엄마 몇 살이 와 좀 겁주면서 좀 해. 네. 저 사람이 좋아하거든. 저도 어차피 중딩 때 그런데 다들 했어가지고 좀. 근데 이제 또 아들 뭐 숨어서 피면 피 뭐 그래도 뭐 제가 뭐라 할 관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도 아니고. 유튜브 욕 존나 많다고 손도 봤어. 왜요? 저 새끼들이 뭔데 씨발 담배 자꾸 다니냐? 지금. 아, 급식들이 그랬나 보네. 진지 뭐 드실래요? 진지 뭐 드실래요? 진지? 네. 다른 거나 먹자. 그럼 맛있는 거 먹나? 처음에 간장수 우물어 가던데. 참치 먹을래요? 아, 참치 싫다. 천원 년이 있다. 그럴까? 뭐 먹지? 닭갈비 먹을까? 아, 닭갈비. 그래, 밥 뭐 먹을까요? 아, 근데 호박도 안 먹어갖고. 국밥 먹을래요? 국밥 먹을까? 아니 좀 맛있는 걸 먹고 가세요 그러면. 진짜 사드릴게 그러니까. 맛있는 거 뭐 있는데 부산에? 부산에 돼지국밥. 돼지국? 어휴. 왜? 저 탄다. 어? 거봐 애들이 좀 무서워서 말 못 걸어요. 왜? 이렇게. 아 근데 이런 느낌?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 알아 뭐 남자애들을. 어머 대복 스타일이다. 인정 인정. 오빠랑 죽이는 거 아니다. 죽지 마세요. 어? 근데 선물에 뭐가 맛있어요? 냉? 어디요? 초밥 아 초밥 며칠 먹었어 가지고. 이리 와볼까 일단 아빠가? 겁나 겁나서. 어 이 연구 애들 진짜 야, 야 학생들이 뭐 10만원 먹어 10만원 빤스가 뭐 저리 부른겨. 무섭다. 오빠 딸 낳으면 진짜로 학교 안 보낸다. 왜요? 통금 5만씩. 뭐? 뭐야 어디에요? 어디 여기 여기? 아, 응. 여기 내가 해드릴게요. Where Did you where go? Where are you from? 니 온지? 네, 네이처 리퍼블릭. 아, 네이처 리퍼블릭. 어. 아, 부산 롯데 호텔. 아, come with me. Come with me. 다이더브 다이더브. 감바세. 오레와 다이더브 오리. 오레와 롯데. 거치 거치.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고객님. 너 애니 진짜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야로 놀아. 하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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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빠가 어딘지 알아니? 네. 소통도 모르면서 가는 거 아니지? 아, 알아요. 뭔데? 저기 롯데백화점 밑에 네이처 리퍼블릭 엄청 큰 거 있거든요. 아~ 그쪽 밑에가 이제 중국인들이랑 일본인 전용 어. 그 사람들이 다 언어 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어. 거기서 다 하고 있어요. 가족부. 가족부. 중이기 때문에 일본어 잘하거든요. 한중일 정상회담.
자키야 겐지. 아, 다 가나? 아니요, 또 많이 멀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아까지 딱 데려다 주는 거야. 네. 아, 그것도 아닌가? 아니, 그 파이팅 따라가자. 약간 한국인의 친절함. 어, 한국인의 친절함을 또 여행 와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돈은 안 받으면 안 되지? 팁, 팁! 어? 아, 여기 비 오고 계세요. 팁! 형, 질문하고 싶은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네. 뭐라고 하고 싶은데요? 이거 왜 왔냐고. Why did you here? What? 관광? 아. 관광하러 왔어요? 코스메. 네? 코스메틱. 코스메틱. 아, 코스메틱 트립? 코스메틱 플레이. 네, 화장품 여행 왔어요. 와. 일본에 유명한 거 뭐 있냐? 한국. 뭐가요? 일본에서 한국 유명한 거. 연사마? 연사마는 많이 갔나? 연사마 도깨비시는가? 카라 이런 애. 근짱? 에이, 지용이면 너무 옛날 아, 네. 옛날 아니야? 아, 롯데, 히어 롯데. 가는 중. 응. 가는 중 됐어. 고잉 롯데. 네이처 리퍼블릭. 듀티 프리. What? 뷰티 프리? 듀티 프리. 아, 듀티 프리. 예스, 예스, 예스. 그게 뭔데? 면세가 없냐고. 아. 면세가 있는 거 아니야? 없나? 없어요. 원래 그냥 없잖아. 세금 안 붙냐고 그 뜻 아니냐? 오, 포항이 똑똑하다, 아이. 오빠. 똘똘이네, 요. 저! 잘했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을 뿐이지만. 여기 아니야, 너 되겠네. Here, 롯데. But, 서브웨이 스테이션. Here. Yes, yes. The seven? Yes, yes. No. Go straight and turn left. Turn left. 여기서. 아, come in. Sorry. No problem. 언니 언제까지 데려다? 어? 그냥 계속 데려다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거의 그거네. 뭐가요? 이 화련이네. 어? 긴장이네, 시니까. 아니, 화련이네. 하기 친절하네.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일본인한테 안기모띠 하면은 그거 안 돼? 초보형 많이 하던데? 아, 진짜요? 아, 돼요? 하면 안 된다는데? 하지 마라. 괜히 이렇게 우리가 좀 또라이야, 얘가. 어. 만나가지고. 와, 씨발, 한국에 또라이가 많구나. 알 수 있잖아. 이번에도 등킨 도넛 있나? 당연하죠. 드유나 등킨 도넛? 아야야 아. 야, 몇 살이냐고 뭐냐? 약간 없어요. 오. 쌓고 없다고? 뭐라고? 몇 살이에요? 하월다이. 하월다. 아, 24. 아, 24. 24살. 오야지. 아니, 오야지 말고 뭐지? 오야지. 아니, 오빠하고 뭐라 하러? 시스터. 오빠. Here. Come with me. 그래서 이거 내가 되게 들어. 다리 있어? 네. 웃긴다. 다 됐어? 롯데 here.
하고 하고 You go straight to the show. Thank you. 사랑하라. Thank you. 노래야 루피. 루피 bye. 끝났나? 안 꺼냈다. 아이. 왜? 왜 안 가봤었니? 네.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하셨나 보다. 누가? 저 일본인데. 귀엽네. 일본인가? 좋아, 좋다. 어? 다이저프? 어? 다이저프? 다이저프? 다이. 다이저프. 센파이? 센파이, 와타시. 센파이. 진짜. 아, 우리 뭐 먹노? 아무거나 먹읍시다. 요가실 어딘데? 요가 롯데백화점 뒤에. 롯데백화점 뒤에? 아, 양말이랑 양말 사야 되는데. 스위에서 양말 살까? 네.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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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봉.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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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봉. 할라. 할라, 할라 양말이랑 모자 사자고요. 할라. 아, 나 뭐 라이언 모자 귀여웠는데. 아, 오빠 모자 잃어버렸지 않아? 이렇게 추격잖아 봐요. 나 어제 안 봤는데. 어? 왕자의 게임 본다고. 양말 어디 있노? 양말. 와, 여기 왜 뭐 이벤트 안 와? 이건가? 아, 중목 말고 그거 없나? 드신? 없는데. 여기 있네. 양말. 아, 지금 있네. 시우, 시우 캐릭터 양말. 엄마. 오빠는 신사용 신으세요? 니는? 신사. 난 안 해도 되는데. 양말 필요 없나? 네, 양말 신고 있는. 아. 산에서 내려온 것 같다. 맛있는 냄새 난다. 뭐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냥 오빠 몸 안 좋다고 아까 전에 돼지국밥 같은 거, 얼큰한 거? 좀 좋은 거 먹이라던데. 국밥 보쌈 먹을까요? 보쌈, 이런 거 먹어도 되겠다. 여기 맛있어. 보쌈, 이런 거 좋지 않아? 어디 이쁜 사람이 지나갔는데. 어, 아, 여기, 여기 있었노. 안 나오는데. 아, 진짜 빵 앞에서. 터지겠다, 양말. 아, 살찌면 양말 신는 거 진짜 힘들지. 근데 살찌지 마. 팔굽혀펴기 할 수 있어요. 잘하지. 뭐 턱걸이도 한다. 오빠가 밥 못 먹지, 진짜? 보쌈 먹읍시다, 보쌈. 보쌈? 보쌈 먹고 국밥집 가면 보쌈 같은 거 수육 나오니까 그런 거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국민은 지금 가는 거 아니지? 네, 네. 어? 뭐 럭키 보쌈인가 그거 아니지? 럭키 보쌈. 오빠가 지금 울거지? 어? 럭키 보쌈 맛있음, 근데. 아니, 저거? 오빠 온데이 럭키 보쌈 가면. 왜 이제 봄인가? 여름인가? 봄. 어, 진호. 그럼 럭키 보쌈 갑시다. 럭키 보쌈? 어, 더워. 아, 뚜껑 짱이. 아, 나 어제 방송 못 봐서 모르겠다.
오빠한테? 흥민이 오빠한테 밥 먹었는지 물어보게. 흥민이요? 같이 먹었지. 아, 거포 형도 밥 같이 먹으려는데. 그럼 이럴 것 같으면 무엔터 전부 다 같이 밥 먹겠다. 그럼 무스토커로 한번 갈까? 오빠 있어요? 없지. 나 권한 없지. 어? 우리 둘 다 개건인데. 흥민이 오빠 방금 밥 먹었대요. 아, 거포 형이 근데 요새 바빠가지고. 황스토커로. 아, 나 여포 형이랑도 밥 먹기로 했는데. 무슨 240시간 동안 그냥 BJ 탐험기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어, 말했다. 존목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근데 형 재밌지 않나요? 또 하루하루 좀 충실하게, 충실감이 드는데. 좋아요. 아, 협박을 어디서 사는데 존목 스님이라고 한단 말이야. 존목 대장. 아, 여기 뭐, 맛있는 거 많이 파네요. 아, 내가 분식 먹어. 밥 먹어. 나 아줌마 아니다. 살이 없어, 그렇지. 나 세일하고 있습니다. 삼계탕 한번 드시러 가세요. 네. 8,000원짜리 4,000원. 네. 육안에. 네. 이름 있는 데라. 진짜 네. 괜찮은 데라, 이거. 8,000원짜리 4,000원. 원간인데요? 어, 원간에, 원간에. 육안에가 아니고. 어? 원간에. 어, 원간에. 이거 8,000원짜리, 이 전단지를 들고 가야 돼. 8,000원짜리 4,000원. 25,000원짜리 12,000원. 맞아, 맞아. 이거 있지. 13,000원짜리 4,000원. 진짜 싸다. 이거 13,000원짜리. 이거 우리 국산데 이거 10,000원짜리 5,000원이야. 진짜다. 생삼겹살. 국내산 파는 데 없거든. 거의 네. 다 수입산이지. 자. 삼계탕 팝니까? 네, 삼계탕은. 백수. 어, 백수도 있어. 13,000원. 어, 백수. 13,000원짜리 4,000원. 백수. 오, 싸네, 여기. 요리 가자, 요리 와. 언니 전단지 주고 있어. 일단 고민 좀 한다. 고민. 고민할 거 없는데. 이거는 고민할 거 없어. 이거는 이렇게 세일하는데 없어. 이거는 전단지 안 가가면 이 세일 안 해. 8,000원 그대로 받아. 이거 전단지 갖고 가면서 이제 그 1인분에 4,000원에서 할인되는 거야. 이거 3일밖에 안 왔다. 근데 방금 밥을 먹었어요. 야, 좀 그러지 마라. 그럼 뭐 누구 요요 보면은 네. 거기에서 방송이네. 이 마찬들 알아? 네. 마찬들 바로 그 골목에 딱 보면 요거 있어. 네. 반 받고 두르고 요 갈고 있다가 와. 네. 안 그러면 너 그 4,000원에서 더 내야 된다. 네. 가지고 있다가 와. 네. 네. 좋아요. 온다, 봐봐. 역시 부산 인심이 좀 좋지 않아요? 어? 부산 인심이 좋지 않아요? 부산 좋지. 그니까. 그럼 어디 가지? 메갈 먹을까? 메갈 좋지. 메갈 갈래요, 그러면? 와, 근데 매운 거 조금 딱, 꼬박꼬박 안 그래도 많이 싸는데, 요새. 마찬들 맛있는데. 어? 마찬들. 마찬들. 응. 아니, 예쁜 아가씨도 많은데 없나? 메가 있는데, 무슨. 네네. 그럼 메갈 가자, 그러면. 저기, 저기는 뭐더라? 집신, 저 집신이다. 쿵쾅쿵쾅거리. 어? 집신, 집신. 집신 갈까? 아, 근데 집신은 저 체인점이라서 다 뭐, 대구에서 넘을 수 있잖아. 그니까. 나는 좀, 저, 좀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돼지국밥을 먹자니까. 아, 국밥 말고 지금 국밥 가건 아닌데. 그럼 마찬들을 가자. 마찬들은 뭔데? 마찬들 나는 많이 들어봤는데 맛있다고 했었어, 엄마가. 그 뭐 파는 데인데? 원래 아시죠? 어머니들, 그리고 보험 아줌마들이 많이 가는 데가 진짜 맛집인 거 아시죠? 사람들 뭐라, 사람들? 뭐가요? 꼼장어 먹재. 낙곱새요. 낙곱새. 낙곱새 먹읍시다, 그러면. 낙곱새 먹을게. 어디 파는데, 낙곱새 어디 파는데? 나 모름. 낙곱새를 하면 감전도 가야 되는 거 아이가? 노노노. 근데, 다 체인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맛있다고. 팡머니 집밥 먹자고요. 우리 엄마 집밥. 아, 근데 발냄새 나가지고 팡. 일가족 몰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엄마가 지금 없다. 엄마 없나? 응. 한번 갈까? 아, 아니다. 어머니 말한다. 닭. 나는 와도 상관없는데. 어? 하며. 우리 집 밑에 낙곱새 있거든. 끼부리나? 무시, 웃노. 안 넘어오노. 어디 가자고?
봐봐, 들게. 무겁지? 아, 모르겠다. 인사드리자고요. 야, 파아니 누나 있나? 언니. 언니. 예쁘나, 언니? 나는 안 예쁜데 사람들이 계속 이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 진짜로? 나 언니는 약간 딱 그런 스타일. 남친 있나? 안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하게 생긴 스타일. 참하게 생겼다고? 아, 김연아 약간 느낌이 소년제. 김연아? 소년제? 강민아 약간 이런 느낌. 뭔가 탱글탱글한데 진짜 참하게 생겼어.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거. 네 동생 있지 않나? 남동생? 네. 남동생 어디 있니? 남동생은 고등학교. 아, 약간 마찬가지가. 삼겹살 먹을까요, 형님들? 어떻게 좀 먹을까? 지금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이 고통당해가지고. 불가다. 어제? 수백성. 그게 뭔데? 어, 뭔가 조금 탕 같은 거 먹고 싶지 않나? 마찬가지 맛있다고? 마찬가지 맛있다고. 빨리 가자. 아, 근데 사람이 많아서 방송이 안 될 것 같은데. 야외 중인데. 어? 야외 먹으면 저는 대기장인데. 좀 조용한 데 갈게요, 그냥. 매콤 파삼겹, 매콤 소갈비찜. 좀 룸식으로 되어 있는데 없어요? 근데 저 뭐고, 어때? 아, 그냥 백반, 쿠폰 먹을까? 이거 만나는데 많다고요? 뚝배기집? 아, 문 닫겠네. 뜨락쌈 전문점 여기 맛있나? 아, 여기 맛있는 거 없다. 다 보면 다 이모님들 많이 생겼어. 여기서 맛있는 보쌈 먹자, 그럼 촉성으로 보쌈. 보쌈 먹을게요. 아, 우리 시멀버섯 만드는데. 인정? 조금 심하던데. 오빠 좀 그렇다. 아, 고등어도 파네. 고등어 오이도 먹을까? 아, 시멀버섯 먹는데, 근데. 상관없겠지. 여파가 먼저 들어가서 오빠 답을 다 피우고. 아, 이거 세신이어가지고 아파 죽겠다. 아, 이거 룸식인 거 같아. 여기 어둡다고요? 안녕하세요. 조용히해요. 아주 조용한 곳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앉을까요? 아니요, 네. 인터넷 방송하고 있는데 밥 먹는 거 촬영을. 아, 네. 우리 지금 안 되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모님, 저 옷 샀어요, 오늘.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있잖아. 이모, 야시는 옷이 너무 크네. 네. 39kg여가지고. 많이 애렸죠? 감사합니다. 저 KNN 리포터도 했었는데 기억 안 모르시나요? 생방송 투데이에 몇 번 했었었어요. 아, 우리도 그 시간에 밥을 해야 되겠다. 아, 맞아요. 누가 보면 이 밥 때 맞다, 그 시간 밥 해야 돼. 와, 오늘 우리 해물이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근데 저 오빠 발 냄새가 나는데 괜찮아요? 뭔가, 네. 한 15g이라고. 씻고 올까요? 어. 시간 돼 있어요? 네. 오빠랑 운동하고 왔어요. 네. 아니, 그냥 나요. 그냥 나요. 네. 아, 앉으세요. 야, 방이 같이 앉자, 이렇게. 여기. 아, 밑에 발바닥 깨끗하네. 여기서? 예? 발바닥 깨끗하네. 방금 센신 샀거든요. 방금 센신 샀어요. 근데 발렌스 나요. 병인가요, 어머니? 병이지. 주문 뭘로 받을까요? 여기 보쌈. 이거 농계보쌈 시킬까? 인삼? 어, 농계보쌈이 보쌈 넣은 상차림이에요. 야, 고등어도 나오네. 예. 농계. 아,
농개버섯 인삼이요. 인삼. 아, 네. 밥인데 밥 두 개 넣을까요? 예. 네, 알았어요. 말할게요. 이거는 찬물을 먹나요? 찬물이세요. 찬물 조미 있네, 냉동이. 순두부? 야, 순두부도, 순두부도 뭐 따로 시켜야 돼, 아빠가. 순두부 그냥 주먹 아니야? 형님, 근데 이제 방송 파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아, 너 괜찮아. 한번 켜라, 켜도. 어차피 컨텐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일상방송이라고. 뽑아보면 너무 상관없다. 괜찮아. 파니 걸로 저 240시간 하면 리셋하라고 리셋무새 들보라 할 거죠? 예? 파니 걸로 킬게요, 이놈들. 팡이 걸로 킬 테니까 팡이 양팡 치고 와주세요. 네. 어, 팡이랑 밥 먹고. 아, 차원 갈까? 큰일 나. 밥 먹을란가? 아, 리셋. 왜 또 리셋이에요, 또? 아. 향이 언니 엄청 이쁘던데. 향이 너무? 응. 향이 너무 예쁘지. 어. 내가 봤을 때 실물원 탑은 도안님이랑 향이. 오빠는 여친들 만나면 다 예쁘던데. 근데 화면이 다 못 잡는 것 같고 약간 낮춰요. 아, 형님들 그 뭐지? 미세충 다 고소할게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방송 계속 하니까 형님들 뭐지? 파이랑 헤어지고 바로 또 키면 되잖아요, 저 걸로. 네. 그러니까 파이 걸로 킬게. 나 한번 편하게도 최원 씨도 한번 찍어도 좋잖아. 니 요새 소리도 없다며. 나 손 나는 2천 3천 명 딱 찍었을까 내 혼자. 빨리 바꾸자. 풍속으로 퇴근하기. 아, 형님 알겠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오밀방은 샤방샤방한데 아닌데. 와,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 근데 뭐 솔직히 팡이나 꾸결각 잡기로 애매모호하고 그냥 밥 먹을게요, 형님들. 예. 뭐지? 그 팡이 걸로 킬 테니까. 예. 아빠, 핑크파. 어? 어, 뭔데? 형님 피 났나? 핑크파. 셋신 신어서 이렇게 됐어. 그거 뭐 침 발라라. 어, 저, 뭐 제가 그거 빨아줘라고요? 오빠 빨아줄까? 와, 야, 부겠다, 방아. 소금 탁 치고 있는 거. 어? 그래서 파기 걸로 오세요. 양파 걸로 끼게. 자, 이제 마무리, 마지막 진정들. 자, 이거 자리 좀 만들어보세요. 다 나와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100개, 아, 100개도 감사합니다. 누워서 수고하셨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을 볼게요, 이제. 응? 자연산. 자연산이 괜찮은데, 양식은 무조건. 열달 양수로 많이 하는데 열달 양수로 백구에 드셨다. 맥구에 감사합니다. 요한테님도 31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 사장님은 한방할 줄 알았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화하면 왜 될 것 같은데. 흘러가는데도 김상감맨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것도 괜찮다. 뭐? 전국일주. 좀 지금 그런 느낌이긴 하다. 아, 정도는 데니스가 아닙니다. 저는 살찐 남순이에요. 드세요, 빨리. 아, 몸 보고. 너 메르시 대가리 뽑고 따면 검은색 나온다, 야. 어, 그것도 아니야. 요즘 뭐 다이어트 하나? 밥 먹을게요. 팬도 많이 드십시오. 네. 정 팬들 있으시다면 추천이랑 즐기시게 많이 해주세요. 파원이 직접 몇 명이고? 저요? 어.
7만 명. 어, 그래도 많네. 늘었어요. 늘었다고? 아, 7만 명인가? 아니, 7만 1,000명, 1,000 얼마 걸려. 앞에 벽 두고 밥 먹는 기분일 것 같다고요? 열받게 하지 마세요, 진짜로. 보자 보자 하니까 제가 보자기로 보일 수 있거든요. 와, 이거 초딩이에요. 나 선생님 또 없는데. 오빠 일진 말도 안 해 줄까? 아니, 나 좋다 좋다 가 이쪽 안 나. 멋있죠? 멋있죠? 좋다 좋다 가 이쪽 안 나. 별로예요? 밥이나 먹자. 밥 먹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 보상 못한 감사합니다. 한쌈 사서 먹겠다. 어, 건강식이네. 아, 한 4월에 도표가 감사합니다. 아, 싹 다 찾아낸 도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을 아파. 왜 파이가 사는 기지? 네, 저 학교. 왜요? 많이 컸네, 우리 팡이. 아, 멋있노. 응? 팡이 배고팠네. 아, 한 끼도 안 먹었다고. 아, 진짜로? 응. 오빠가 계속 골랐을 때 저도 조폐하고 싶었겠네. 응. 응? 비디오 카드 그런 거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팬들은 좀 어린이 있어가지고 추천을 잘 눌러주세요. 진짜 통과는 좀 개불로 언니 그래도 좀 많이 싸주셨기 때문에 면은 좀 쓰는 부분이에요. 야, 팡 언니 요새 통선 말이 말을 누구한테 많이 받냐? 팬선들인가 아니면 좀 중선들이에요? 미인나 우리 방에요? 응. 내가 봤는데 20%는 회장님이고 나머지 50%는 통큰팬 가입. 유튜브로 진짜 많이 넘어와요. 진짜요? 유튜브 분들께도. 네. 뭐 나왔니? 아, 존나 촉촉하다. 뭐라고요? 구독자. 누가요? 구독자. 네? 구독자. 구독자 4만 2천 명? 4만 2천. 이제 4만 3천 명이 걸려. 네, 비싸네. 오빠 4만 4천. 오. 회장님 20% 진짜 큰 소리 났네. 오빠는 열흘은 잘 많이 잘 먹거든. 우리 방 열흘 차. 아, 빗개가 유엔 300개.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기은이 오빠 그거에 보태주십시오. 기차비. 아, 그거 말 반갑다. 엄마. 어? 피지 안 나나? 아. 뭐가요? 피가 왜 나노? 아, 피가 줄줄 나온다, 그 신발이 작아서 가는 거 아이가? 그, 센신이라서 그럴걸요? 어? 센신이라서? 와, 존나 맛있노. 벨벳 사더라고요. 만다고. 피가 제일 먹는데, 뭐. 저거는 보는 거예요. 우리 비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 진짜 아줌마 같나봐. 니? 생긴 건 아닌데, 좀, 오로라가 있다. 미시 오로라. 미시라. 어? 미시. 아침에 오로라 좀 느낌이 있다. 오늘은 기운이 마음대로 해. 와, 정동 기운이네. 친구들도 다 거쳐갔어. 기운이 마음대로 해. 뭐 꼭다리 왜 만진다? 어? 한우순이라고요? 떡볶이 아직 안 봤어요? 맞지? 이
비닐 무게 먹어. 몇 잔에 많은데. 많이 먹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계속 말해. 징그럽다, 방. 아, 뭐 저도 만져요. 딱딱할 낀데. 네, 만질 것도 없다. 누구를? 야, 근데 파기는 목표가 뭐냐? 뭐요? 방송한 목표요? 이번 년도 상 받는 거. 인상. 50인 뭐 상가? 50인이나 20인. 20인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솔직히. 50인. 50인은 안 받겠나, 파기. 와, 벌써 금지야. 내 언니가 금지거든요. 그럼 네 언니가? 아, 네 언니. 아, 네 언니 팬이네. 우리 언니 앞에. 아. 은지, 은지, 동지. 남동생? 남동생이 동지가 이래. 어, 귀엽다.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 하나, 둘, 이, 끼우이. 비슷하네. 오빠는 진짜 원래 이름 셋지 될 뻔했었거든. 셋지야. 셋지였으면 귀여워 죽겠지. 오빠 그럼 스포일러 다시 돌아와요? 또 와야지. 거품이면 결혼식? 와야지. 와, 근데 소나는 못 봤네. 아, 원영이 또 세계 편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둘이 언니도 와요? 둘이 모르겠다. 둘이 정진하겠다, 아이가. 그때 내가 한국에서 한방하고 갔는데. 10분이래, 꼬명. 그랬다고? 응. 그때는 풀리나 봐, 모르겠네. 일주일일걸? 아, 근데, 팡이 팬덤이 좀 있네. 안 들었습니다, 제가. 기우린도 10개 편에 가서. 우리 물소들. 물소들? 팡이의 매력은 뭡니까? 그냥. 좀 여동생 느낌이겠지? 그건 아니지. 미안해, 친정되는 사람 없나? 약간 이런 거 있지. 뭐? 아, 얘가 막 년 여동생으로만 느껴졌는데, 갑자기 여자로 와닿는다. 이런 거? 난 그런 걸 노리는 거지. 그 한방. 정신 못 차리거든요, 이 사람들 다. 오빠 오늘도 그런 느낌 든다. 뭐요? 조카랑 먹는 느낌. 야, 너무 이렇게. 어, 저는 좀 조카 그런 느낌 나네요. 어, 이거 잘 나오네. 밥은 이런 거였다니까. 여기 부지런히 해가지고. 아, 뭐 삼촌이에요. 야, 진짜 국물 잘 먹네. 이걸 맛있는데요? 쪽소금 먹었다며, 쪽소금 먹었다며. 진짜 계란 잘 나오네. 여자친구나 그래서 오, 같이 오면 좋겠다. 뭐하고 여자친구 보고 싶다. 어, 보러 가세요. 방송 해야 된다, 얘가. 아직 한 100시간 남았는데, 뭐. 여자친구랑 차라리 우결 컨셉 잡고 하겠다. 어, 여자친구 지금 출연 안 시키려고. 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진짜 우울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야, 팔리고, 어리고, 연애를 해야 될 나인데. 아니, 근데 연애는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젊은 사람 좀 해야 되는데. 제일 예쁘신데.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쁨은 점점 진화되고 있다고. 제 예쁨은. 예쁨? 근데 그 대갈 빨리 어디서 컸댄 거? 누가요? 머리. 컷 어디서 했는데? 아니, 터피뱅인데 넘긴 거라서 그런 건데.
오빠는 오빠는 건강지와 처피 200이라고? 그게 뭐야? 황이는 정신적으로 기다렸잖아요. 필요하다고 그러? 가족이 있다 아닙니까? 가족 근데 황이 너무 잘 보면 같이 가 멋있 부모님도 좋아하겠네. 동생이 용돈 많이 달라고 가라. 안 주는데요? 전혀. 와, 우리가 돈 많이 벌면 돈 다 앞에서 주는데. 돈을 벌면은 엄마 다 가져가고. 아, 그냥? 그 돈으로 이제 나한테 용돈 주고 언니한테 용돈 주고 다. 착하네. 뭐, 뜬다, 어딘 거? 이런 거. 이모님! 저중에 불러오니까 저희 근데 불러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빨리 뭐 드릴까요? 우리 목말랭이하고 싸우죠? 예예, 목말랭이 저는 사이다, 무슨 술래? 사이다? 예. 아, 돈을 벌리지 않으면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 근데 많이 근데 머리 좀 좋죠? 부모님들 드리면.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못하잖아. 하루 시집은 언제 가려고? 시집은 30살에. 밀산이 뭐에 넣었다? 네? 뭐라고요? 이상형이 어때요? 이상형이요?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 뭐 외모형이나 뭐라 해요? 그냥 딱 보면은 호감상으로 생기면 다 돼요. 잘은 그래도 호감이요?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그게 더 피곤하거든. 왜? 지가 잘난 줄 알고 바람필 수가 있으니까 나. 무비? 이 무비형이랑 뭐 그런 거 있나 써? 없어요. 어? 없어요. 무비형 성실해 진짜. 가까워. 이렇게 딱딱해. 너한테 무슨 일을 누가 할까?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딱딱해? 누가? 사이다 얘기나 할게요. 니도 깜깜이 누가? 이모님 새우가 너무 딱딱해요. 아, 그거는 새우 종류가 이거. 개종류라 무슨 야만인들 밥 먹는 거 같아. 그 배태지 뒤로 팍 감아드니까 있는데? 뭐 우리 언니 전화하자고?
네, 마리는 저를 좀 좋아해요. 그만. 언니 물어봐. 오빠 조금 더 할까요? 너희는 진짜 좋아하는데. 난 우리 언니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방송하면서 많이 친해졌거든요. 언제? 그거 대학생이라고? 형이랑 닮았어요? 나 아예 다르게 살았어. 언니는 할머니 닮았고 나는 엄마 닮았고. 할머니 예쁘죠? 할머니 얼굴 귀여워 같다는데. 왜? 잘 들어가셨어? 네. 500자나 뭐 어머니가 그렇게 됐나? 4,000자나 똑같아요. 양방 진짜 빠았네 이러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저 30만 원인가 40만 원이고 가지마라. 상처 받았다 그때문에. 어? 그때문에 상처 받았다. 사람들 다 이제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그래도 했겠나? 이런 게 했는데. 아,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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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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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팡도 봐줄만은 해 이러지는데 저는 그쪽 안 볼 거거든요. 칸예스님 파니 보고 따져있나? 아 또 망쳐. 지랄 말아. 아니 진짜 거짓말은 진짜 망쳐. 학교에서도 따이고 길거리에서도 따이고 근데 다 따면은 28살 이상도 있다. 아저씨 모르겠다.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그런 식으로 약간 내 생각도 그런 거 같아. 옛날에 보러 많이 따였었다. 어? 네? 보러 많이 따였었다. 따고 다녔다고요? 많이 따였었다. 약간 불쇠를 잡는 게 아니었었다 그 사람. 오빠 옛날에 별 따였어. 엄마 이름 보고 빡뽀걸 따였어 진짜로. 아니 이거 저런 뭐 없습니까? 제가 전화한 거. 그래 이 녀석들아. 아니 근데 뭐 아직 어린데 괴물인갑다. 나는 그래 난 그냥 몬스터고 난 그냥 오랑우탄인갑다 진짜로. 밥 먹을 때도 그냥 이런 거 먹으면서 옆에 먹으면서 오랑오랑 나는 그냥 몬스터인갑다. 어? 난 그냥 괴물인가 보지. 너네를 위해서 난 노예. 방송 노예. 아, 뭐 바로 광대한다. 원래 BJ가 광대 아이가? 물론 그렇지. 맞아요. 빨리 상처 많이 받네, 방송 안 좋아. 상처 안 받는데? 그죠? 응. 얼마나 질질 짤냐고. 그거는 한 번씩 짜줘야 될 타이밍에 딱 맞춰서 짜줘야지. 감정 빨리? 한번 써보세요. 응? 있는 거? 응. 남자애는. 쪽팔린다, 얘가. 울면 쪽팔린다. 나 방송 중에 운 적 있어요, 방금? 없지. 운동을 할까 하는 대로 많은데. 터지진 않던데? 오빠는 방송하면서 막 감정이 좀 무뎌진다. 아 그래요? 어. 근데 요새 고소한다는 소리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재밌어. 아 재밌어라고? 나 진짜 딱 쳐가지고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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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래? 귀엽다. 고소한다. 눈물 한 번에 벌금 3일씩 한다고? 눈물 안 해. 약올린다. 아 오빠 배고픈 거 양빵아 기운이 끼고 상이라도 이해해주라. 그래도 좋은 동네 오빠가 이런데 저 커요 진짜 부력 것 같아. 오빠 진짜 든실하다.
그거 나한테 왜 업이라는 거지? 아, 업은 아니고 말하는 거지. 여보세요. 시시박 비슷하게 왔답니다. 아, 선배님. 경련. 근데 공준이 오빠 거도 봤는데 어떻게 봤나? 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것만 보여줬고 갔어. 언제? 형 합방할 때 갔을 때. 근데 항상 그런 게 씻고 나와가지고 팬티만 입고 의자 위에 앉아 있거나 그런 거. 하긴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진 다 찍어놨어. 알세리도 알세리 있죠. 방송 접는 날에 풀어라. 진짜 이거 되게 모아놨어. 이거 이제 이거 할아버지 공주를 주거든. 오빠한테. 맨날 여기 어머니들 부모님만 쓰는 건가 봐. 그래. 그래 갖고 주네. 이거 존나 시끄러워졌는데? 어머니가 좋댔다. 빨리 나갈게, 밥 먹고. 수아 빨리 빨리 물어. 나가자. 콤봉. 아니 잘 붙여야 뭐 넓게 안 되나? 이런 거 저렇게 붙지 말고 어쨌든 구상을 해야 되니까. 너가는 구상을 그러니까 내 명만 다 부었어? 응. 나갈까? 아 이거 내 명. 아. 그래 나갈게요. 잠만요. 왜? 어떤? 잠만요. 일단 누가 올게. 나가는 일 한다. 그래 뭐 그래 뭐. 또 여기 시장바닥이야. 죄송해라고 저한테 하시는 분 다 고소할게요. 다 고소할게요. 제가 사주고 싶은데 하이가 와이프가 들어갈까 봐요. 근데 누가 보는 애들 그 음식은 뭘로 드릴까 얘? 상관이 있긴 좀 있다. 정식이요? 정식으로? 오버는 오버는 나의 말은 잘 알아. 아, 잘 어느 뚝배기나 고등어나 식으로 똑같은 스크가 나옵니다. 아 맞아 맞아. 네. 그게 왜 7개 하시면은 4인분 3인분 예예 4인분 3인분 죄송한데? 저 뚝배기하고 버섯 씨는 큰일이다. 우리는 버섯 씨야. 나도 이거 버섯? 뭐 농계 버섯 믿으면 안 돼. 버섯 요거하고는 틀린 거 배고프지 어머니는 따로 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 하면은 따로 넣으니까 공기 반만 국 안 묻고 또 내 끼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럼 3인분 지금 뭐하는 거 뭐야? 4인분 3인분 예예 맞아요. 5만 5천 원 상한 자체는 4만 5천 원 그러면 고기를 안 먹는 거니까 3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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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이 나오고 버섯 3인분 지금 4만 4천 원짜리 너무 틀리더라. 뭐 할 때? 4만 4천 원짜리 저 구호님이 저기서 많이 봤는데 무슨 많이 봤더라. 안녕하세요. 예 이모 잘 먹었습니다. 오늘 10만원 뭐? 10만원 뭐? 쥐 사고 올까? 모자 쓰고 싶은데 아 뭐 딱히 쓸 게 없네. 사기 좀 빡빡해서 오늘 또 오빠 오빠 쥐 사고 올게. 네 오늘 조일 때 네 이모 반찬 있어요? 어? 반찬 사장님, 예. 저 밴드 한 개 뭐 있으신가요? 뭐예요? 데일밴드요. 데일밴드? 발이 까다로워요.
애들한테도 해주고 싶은데 여행네. 형 이거 어때요? 네, 얘가 발레 하거든요. 발레?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아이 금방 끝네. 네. 사장님 이건 어때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건 어때요? 덜하죠? 유일하네 이거. 네. 빨리 가자. 네. 아 재료 넣는다. 사장님께서 드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건 어때요? 잘하죠? 잘하네. 아, 오빠 유일하네. 더 징그럽네. 음식은 맛이 있었어요. 예, 네. 맛있어요. 내가 먹어봐.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